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다양한 소식을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뉴스 아나운서 강다윤입니다.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. 대세스타 신혜선과 양세종이 만납니다. 오는 16일 홍보사 더 틱톡은 SBS TV 월화극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에 두 배우가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.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연출한 조수원 PD와 그녀는 예뻤다를 집필한 조성희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이 드라마는 열일곱의 코마에 빠져 20대를 스킵한 채 서른이 돼서 깨어난 여자 우소리와 13년 전에 얻은 트라우마로 세상을 차단하고 사는 남자 공우진이 만나버리는 코믹 발랄 치유 로맨스입니다. 기름진 멜로 후속으로 오는 7월 첫 방송됩니다.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다윤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